서울의 한 초등학교. 갈색 모자를 쓴 사람이 눈에 띕니다. 학교 보안관입니다. 학교 보안관은 2011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서울 시내 55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1,200여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안전점검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맡는데 보통 한 학교당 2명이 배치됩니다. 1인당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주변 환경 점검 및 전교생 등교 지도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취약 지역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시에서 15시에는 하교 지도를 하고 있으며 기타 나머지 시간에는 학원 내에 학원 폭력을 예방하는 활동과 그리고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 보안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봤더니 안전기여 부문에서는 합격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2014년 학교 보안관 근무 실태 현장 점검 결과 100점 만점에 학교 안전 수준 86.7점, 학교 안전기여 90점 등 학교 보안관 운영 평가는 비교적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조건과 처우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학교 보안관은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 지도부터 학원 폭력 예방, 외부인 출입 통제까지 담당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하루 8시간 정도 일해서 받는 한 달 급여는 110만 원 남짓. 그동안 용역 방식에서 학교 직영 방식으로 채용 형태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현행 2교대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높은 이직률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가 3년 8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처음 보듬은 많이 정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근무 환경이나 그다음 대우 처우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관님들도 이제 그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근무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처우 개선이나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하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 운영 3년 8개월.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